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보니까요. 네네네. 이렇게 저 어르신 날 또 여기에 네네. 관광 오신 분들한테 예, 복지 측면으로 예, 대덕 종합복지관? 예,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예, 예. 노인복지. 그래서 이런 행사에 대한 계기가 또 무슨 뭐 의미가 있으십니까? 아, 예. 이번에 저희 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을 네, 맞이해서 예, 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예. 그 한국 소자원공사와 함께하는 예. 대덕구 독거노인 어버이날 그 예. 효 콘서트 예, 예. 및 예. 나들이 이렇게 나들이.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예, 예. 어, 오늘 이렇게 1,400명. 1,400명. 네, 네, 네. 아, 꼭 아, 천 이게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예, 천사의 1,400명. 예.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1,400명 예. 이제 대덕구 독거 어르신들 예, 예. 위해서 저희가 예. 이제 후원 받아서 예. 그 식사 제공도 하고 예. 마침 또 여기 예. 대덕구에서 예. 어, 물빛 축제 예. 지금 진행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버이날, 예, 어버이날 나들이 뭐 예. 효 콘서트. 그래서 효 콘서트. 같이. 네. 예. 효 콘서트 이렇게 예. 참여도 하고 예. 오셔서 이렇게 함께 아, 식사도 예. 하고요. 식사도 하고. 네, 네, 네. 고생하셨네. 아예 아닙니다. 저희 또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또 앞으로 또 그런 이런 또 행사를 또 할 예정입니까? 아, 그렇죠. 항상 저희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하는 어르신들 위해서 예. 이렇게 함께 예. 하고 있고요. 예. 또 노인의 날, 예. 10월 달에 있는 노인의 예. 날도 예. 이렇게 크게 어르신들한테 예. 식사 제공도 하고 예. 이렇게 뭐 콘서트라든지. 예. 그러면 오늘 됩니다. 그렇게 예. 봉사활동 겸해서 참석하신 분이 되게 몇 명 정도 참여하셨어요? 아, 저희가 이제 전체 복지관 직원들 예. 한 140명 정도 140명. 예, 참여했고요. 예. 어, 저희 이제 뭐 상근직 선생님도 예. 있고 비상근직 예. 선생님들도 예. 있는데 같이 참여했습니다. 아, 예. 혹시 저랑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예.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예. 변석현 팀장입니다. 아, 팀장님. 아, 고생하셨네요. 아, 예, 예. 아닙니다. 아, 네. 좋은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얘는요. 대충 잘했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고 마무리 예,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예, 대전시 대덕농민중복지관에서 천사인분을 마련하고요. 예, 직원들이요 예, 끝난 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네요. 오늘 좋은, 참 좋은 날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